지금부터 몽골진 굿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Let's go. Let's get it. 좋아요. 네, 박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 댓글에 지금 완전 탐난다. 갖고 싶다. 일단은 오 굉장히 많아요. 뭐야? 일단 요거부터 한번 네 볼까요? 자 이게 펼쳐 처음에 일단 이거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오 이것들이 보여드리는 걸로 편하게 볼 수 있게 이거 요거 이렇게 이게 펼쳐 보시면은 아라란 색채가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그렇죠. 컬러풀하죠. 이 색이 그거예요. 약간 뭐야 색동저고리. 색동저고리. 아, 조각보에서 이제 컬러. 쓰이는 그런 컬러인데요.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먼저.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세트 구성이 적혀 있고요. K-푸드, K-라이프, K-바이. 좋아요, 좋아요. 일단 그러면 그 요거 한번 여러분 소개해 주시죠. 이거 뭐지? 요거는 어? 뭐야? 이거는 포토카드. 아, 아니. 아, 일단 네. 여기에 자, 그 웰컴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스티커 네 영어로 되어 있고 몽골진 코리아 is the K lifestyle play ground wher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an gather together to share each other's lifestyle and culture by means of play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보시면 포토 카드가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이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즐기자. 네, 그런 포토 카드가 또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또 공찬 선배님 몽골진 캐시. 아, 네, 몽골진 캐시. 같은 수천 출신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많은 시청 부럽니다. 그 웹드라마도 또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나오는 음식 볼 때마다 좀 미쳐버리겠어요. 여러 개 또 동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예. 일단은 뭐 사실 굉장히 어쨌든 이 보시면은 웰컴 카드인데 이 카드에서부터 사실 눌러나온 정성 보이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뭐 웰컴 카드 이렇게 하나만 들었을 수 있어요. 보통. 근데 굿즈까지. 네, 이렇게 또 굿즈까지. 알차게 드는. 알차게. 아주 알차게 드는. 사실 이거 한국이 정이 많지 않습니까? 정이 많아요. 네. 그리고 네. 뒤에는 웹툰까지 있어요. 맞아요. 러시아 유학생의 한국 생활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약간 재밌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스 포카인 줄 아 에이스 포카는 저희 포카도 같이 드리는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 네. 사인 CD에 이게 있으니까 네. 저희 포카가 그러면 에이스 포카도 간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요 큰 박스 큰 박스 네, 저 요거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뭐죠? K-food. 이게 K-food. Yes. 과연 여기에 케이푸드라서 음식이 들어있을지 뭐가 있죠?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아 일단 음식은 아닌 것 같아 소리가 뭐죠 이게?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홈쇼핑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뭐가 있는지 아 수저 수저 세트 이거 집에 가져가야겠다 이거는 아 이게 뭐예요? 전통 모세 저갖고 컵받침 컵받침 컵받침이에요? Yes, traditional cup 약간 이제 컵들 이제 또 물이 이렇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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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딱 받쳐놓는 거 위에다 맞아요 맞아요 한번 좀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어 색 색감이 너무 이쁘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나무 젓가락이랑 나무 숟가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무 수저 세트가 되게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먹 밥을 먹어도 맛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준 씨는 왠지 어렸을 때 젓가락질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저 많이 혼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네. 젓가락질 그래서. 어 원래는 잘 못해요. 지금도 사실 잘 못해. 고쳐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왔는데 저는 진짜 혼나면서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잡고 여기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위를. 알겠어요? 어 나도 할 줄 알아요. 아시겠어요? 난 젓가락질 이렇게 한다고? 잠깐만. 이거 맞는 거야? 이 정도는 저는 이렇게 해요. 이 정도 양반입니다. 아, 이 정도 양반이에요. 제 친구 중에 농담이 네. 아니고 이렇게 하는 애 있어요. 뭐 찌르겠다는 거야? 아 진짜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애가 있어. 아 진짜요? 이렇게 근데 본인? 본인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먹어주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밥상 엎어지고 아버지랑 밥 먹을 때 큰일 나요. 근데 그런 썰이 있었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또 지금 댓글에 난리 났어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라고 이제 하시는데 아 그건 아닌데 이제 좀 그죠 좀 잘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잘하면 점수가 몇 점이다? 네. 100점이다. 100점이다. 뭐든 잘하면 좋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있는데 이쁘다. 아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케이스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젓가락집
젓가락질? 휴저짐! 이렇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약간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약간 칼집같이 되게 저는 근데 뭐 수저도 수저인데 이렇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한국의 전통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다. 이거는 제가 네 박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니 확실히 이게 그 특히나 또 외국 분들은 물론 한국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좀 술을 넣는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볼 기회가 많이 없으시니까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또 많이 아 한국은 또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디자인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그렇지.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이거 색감도 색감인데 이게 지금 이 재질이 모시가 여름에 또 굉장히 이제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즐겨 입으셨던 그런 거예요. 근데 삼배 네, 사실 저도 입어봤거든요. 할아버지 집에 이제 그 애기들이 저 애기 때 입어봤는데 아, 좀 너무 했어요. 깡패 맞죠? 당연히 맞죠. 깔깔깔깔한데 여름에 그 있잖아요. 어 진짜 리얼 기형이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검정고무신의 아, 기형입니다. 선생님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검정고무신 한 번. 근데 정말 이게 여러분들도 요즘에 한복을 좀 이제 한복이 약간 해외로 많이 이제 아 맞아요. 뭐랄까 개량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복도 한복이지만 이런 전통 의상 같은 것도 이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제 뭐 입어보시기도 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것도 같이 한번 케이프도 괜찮네요. 케이프도 괜찮네요. 좋아요. 그 다음 뭐죠? 다음은 빨간색 가방. K-Life. 이 라이프는 뭐죠? 바로 이어도 돼요. 이거 궁금한 거 붙잡으면 바로 이어도 돼요. 오! 뭐야? 복주머니. 어? 그립고. 복주머니? 네. 돈 들어있는 거 아니야? 복주머니가 일단 있고요. 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 랜드마크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산타워, 아, 뭐 청계천, 경복궁 이렇게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복주머니? Do you know 남산타워? K-Place. 일단은 이게 디퓨저랑 같이 있어요. 디퓨저랑 같이 있는데 이 내용물이 안에 디퓨저예요? 네. 오 냄새가 아니, 무슨 냄새? 무슨 향이에요? 어? 좋죠. 좋은데? 무슨 향이 진짜 좋아. 이게 약간 한약 냄새랑 저랑 사실? 아니 이게 네 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네 개 향이 있대요 여기. 네 개 향이 있어요. 네. 이게 네 개 향기가 있는데 네. 일단은 요거는 무슨 향이죠? 국화향이에요 지금. 아, 오, 네, 이게 랜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개. 아, 오케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오케이, 지금 그게 국화향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솔직히 하고 있는 일이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국화. 국화하면 또 무슨 노래가 떠오르죠? 국화요? 네. 들국화 선생님. 드라마, 영화인가? 국화 선생님. 드라마인가요? TJ. 아, 뭐죠? 그게 아, 그게 영화였나? 국화 꽃도 향기란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또 슬프고 아, 재밌는 영화거든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꼭 희재 몰라요? 희재는 아는데 희재는 그게 어떤 네. 그건지 모르겠다. 네. 딱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K 또 이거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딱 열어준 다음에 뿌리면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 해주는 거죠. 한 번만 뿌려. 어. 오 강한데? 향이 아, 아주 강해. 향이 아주 강해. 너무 아, 좋네. 야 이제 향 좋아서 푸는 거다. 어. 진짜 어 좋아 아, 나도 잘 뿌렸어 디퓨저 빌러가 강철이었습니다 다음 굿즈 짱구 잠옷이 아니라 네, 목걸이 그립도구예요 아, 아 비슷하다 네 비슷하다 진짜 핸드폰 이제 끼워서 뭔지 아시죠 이거 그죠? 뭐 유튜브나 영상 볼 때도 딱 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볼 수도 있고 아 좋아요 요즘에 사실 이게 손가락을 네. 그렇게 끼워서 하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아 이거 꾸밀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이게 깨알 아 그래서 세 개 들어있었던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아 좋네. 옷꽃이 굿즈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꽂는데 준비돼 네. 있죠. 아 좋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국에서 좀 유명한 이런 장소들.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여행을 딱 오셨을 때 이제 아 여기는 무조건 가봐야 돼라고 이제 추천이 많이 되는 그런 장소예요. 남산 타워. 남산 타워 가봤어요, 멤버들? 저희 저번에 같이 갔었거든요. 아 에이스 다섯 명이서.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많이 갔죠. 저는 수학여행 때 남산 타워를 갔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수학여행 때 국회의사당 갔거든요. 국회의사당 가요? 수학여행?
남산 익산 빌딩 보고 아, 버스 안에서 진짜 조깅할 때마다 봤었어요. 아니 좋다. 저희 아 용산 사시죠? 영관이 네. 형이 또 대한민국의 중심지 용산. 용산. 히 홈타운이죠 용산. 경복궁 가보셨어요? 경복궁 나요. 당연히 갔죠. 가봤어요. 당연히 갔죠. 안 가봤죠. 가봤어요. 나 솔직히 말해. 성형 때 저도 성형 때 갔어요. 가봤어요. 응. 성형 때 가봤다고. 어? 우리는 한 번 더 봤었잖아요 최근에. 경복궁? 아 저 영상 찍으러 패션위크 때문에. 아. 와 봤네. 경복궁이었어요. 네. 그 뒤. 네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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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청계천. 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뭐 독립문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약간 육교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청계천. 와 나 청계천은 한 번도 안 가봤네. 나 청계천? 왜 안 가봤어? 우리 옛날에 같은 데가 청계천이에요. 우리? 우리 버스킹 아 버스킹 의상사로 갔을 때. 버스킹은 뭐죠? 버스킹 청계천이잖아요. 동묘. 아 거기 청계천이네. 네. 광장시장. 광장시장. 동묘가 죄송해요. 제가 사실 좀도 없는 동묘를 왜? 제가 사실 서울 살이 6년 차인데 아직도 잘 모릅니다.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동묘도 굉장히 핫플레이스입니다. 그죠? 많이 핫플레이스예요. 아 근데 왜 동묘 옆에 있어요? 네. 광장시장. 웨어리스 동묘 한번 해서 가보시면은 네. 또 아우 신세계가 펼쳐질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약간 한국의 플레이스 광장시장 오랜만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여기다 포장하시고 그때 우리 나투데이 그거 그래요. 아, 했잖아요. 봉지로 인증까지 하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박스에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이렇게 꽃이라고 이렇게 되긴 한데 이거를 벽에 붙여도 이쁠 거예요. 약간 이제 디자인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 진짜 K 진짜 컬처 진짜 한국의 문화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K 라이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디자인으로 해놓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다른 거 어떤 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전 놀이를 좋아합니다. K-play. 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지. 핫! 아니! 뭐죠? 윷놀이입니다. 윷놀이에요? 윷놀이에요. 윷놀이가 있어요? 네. 또 이거 해외분들이 윷놀이 잘 모르시잖아요. 자, 제가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국판 부루마블입니다. 부루마블. 여러분들은 좀 간단 명료하네요. 네, 한국판 부루마블이고요. 그리고 네, 혹시나 그 설명서. 내가 이 게임 진행 방법을 모른다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도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친절하게 적혀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네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실 윷놀이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말도 중요하고 뭐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밑에 까는 거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거 밑에 까는 걸 뭐라고 그러나? 옛날에 그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이제 그거 그 뭐지? 그 뭐지? 땅에다가 뭐 땅에다 그 뭐 그림 그려서 하기도 하죠. 아 맞아요. 아니면 그 벽 원래 명 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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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자네는 천재야. 멍석에다 했었거든요. 심지어 유수를 이렇게 던지지도 않고 컵에다가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팍 던지게 했었어요. 어른들은. 근데 저희는 신세대니까. 저는 명절에 그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멍석을 따라서 이렇게 윷놀이 하시거든요. 그죠? 요즘도 그러시지 않나요? 요즘도 하시는데 저 어렸을 때 한번 유혈 사태가 한번 일어났는데 왜요? 왜요? 저도 몇 번 본 적 있어요. 어르신들끼리 한잔 하시고 한잔 하시고 원래 또 전통 놀이니까 기회가면 한번 돌려봐 이랬는데 요즘은 좀 진짜 한번 좀 되게 지셨나 봐요. 그래서 왜 이 게임이 그렇게 사는 거면 맞냐 그러면서 이제 막 무쌍을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사실 원래 전통 놀이란 그런 법이에요. 그렇죠. 아, 그런 법이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국의 핫플레이스들이 있어요. 네, 저의 고향 제주 출발점이네요. 기분이 좋네요. 목걸이 사랑합니다. 동훈이 형이 네. 여기 동훈이 형이 네. 그려져 있고 네. 제주에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뭐가 나오면은 안도 여기 보시면은 Pork Village 무슨 뜻이죠? Pork Village 모르겠습니다. 뭐 전통 마을 이런 거 같아요. 사실 안동은 유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안동은 뭐 하회마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제 뭐가 나오면 여기서 바로 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이제 대한민국 중심 서울 광화문. 근데 만약에 여기 뭐가 안 나왔어 여기서 애매하게 멈췄어 그럼 이렇게 가잖아. 여기는 남양 yes 남양 중노원 아 죄송해요 영어로 적혀있어가지고 중노원 중노원 있습니다. 이게 그거네. 대나무 네. 대나무가 약간 좀 있는 네. 그리고 여기는 아 부산 아 감천 컬처 빌리지 여기가 그거 내가 봤을 때 여기가 거기야. 색색 집이 색이 엄청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약간 그거 있잖아 약간 이제 약간 어찌 보면은 이제
봤을 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또 지역마다 명소를 또. 아, 캐릭터들도 귀엽네. 뭐죠? 아, 영어로 돼 있으니까 설명하기 쉽지가 않네. 캐릭터들이 귀여워요. 요게, 그러면 설명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아, 이게 캐릭터, 그게. 이게 말인 거죠? 그쵸. 그죠. 이게 말인 거죠? 여기에 이제 이거 포인트 올릴 수 있는 그거예요. 이렇게. 두개 시켜가지고. 아, 오케이. 아. 어쨌든 설명서를 읽으면 사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노래를 잘 못하는데, 이게 진짜 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기가 막힌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피말리는 게임이라 여러분들. 아니, 왜 그만큼 박진감 있어요. 고개 걸림목. 뭐. 고개 걸림목. 뭐.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사실 한국의 이제 뭐 전통 문화는 이제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윷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제 혹시나 이제 하시게 되면은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재밌게 유혈사태 안 나게. 네, 유혈사태 안 나게 재밌게 플레이를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와, 굿즈만 잠깐 소개하려고 했는데 내용물이 너무 알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번외 얘기긴 한데 팬분들이, 저희 해외 팬분들이 한국 갈 거다. 그리고 언제 가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냐. 소개해달라. 진짜 소개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많은 곳을 많이 말씀을 해드리긴 하지만 저희도 모르는데도 되게 괜찮은 곳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먹고 제가 언박싱해서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패키지 상품들을 쭉 보면서 활용도 한번 해보시고 또 게임도 같이 해보시고 사용도 해보시면서 아, 한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여기 어디지? 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또 오시면은 진짜 괜찮은 곳들이 많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곳만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진짜 많이 다녀요. 일단은 저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좀 저희 팀이 좀 뭐랄까 장점? 저희 팀의 장점이라 딱 뽑을 수 있는 게 고향이 다 달라요. 아, 그렇죠. 네, 여러분 진짜 아시다시피 저희 뭐 순천, 제주, 저기 뭐 광주, 어디 뭐 수원, 서울 이렇게 진짜 다 다른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뭔가 소개시켜 드릴 때 이렇게 이런 데도 있으니까 가보셔라 이렇게 딱 뭔가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좀 좋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뭔가 패키지 이렇게 굿즈로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명소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잠깐 진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저희만 또 너무 떠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일단 지금까지 소개한 이제 목꽂이 굿즈와 저희의 사인 CD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목꽂이 대한민국 SNS 이벤트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사인 정성스럽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공연과 미니 토크는? 저희 공연이랑 미니 토크는 아까도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그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11월 8일과 10일 그리고 14일 저녁 6시에 목꽂이 대한민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고 얼마 안 남았어. 약간 아, 오랜만에 무대를 좀 떨리네요. 사실 저는 진짜 긴장돼요. 무대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로. 약간 어때요? 뭐요? 셋이 이제 무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셋만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에이스 곡을 이제 셋이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약간 형들이 느꼈던 감정을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 명이서 이제 활동을 하셨을 때 이제 그 빈자리를 조금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또 들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더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금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정보들 그리고 잘 인지해 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목꽂이 대한민국 SNS를 또 팔로우 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업데이트된 정보들과 그리고 한국 생활 문화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행복하다. 약간 내 몸에서 국화 냄새가 나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되게 약간 좀 약간 안정감이 있어. 너무 좋아. 네. 아, 좋네요, 좋네요.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인사법이 있습니다, 목꽂이가. 그죠, 있죠. 네. 요거를. 요거 잘해야 돼. 요거를 저희가 이제 할 건데, 저희가 원래 보통 저희가 이 팀 인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하게 요걸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다들 네. 그 옷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추스리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목도 좀 가다듬으세요. 네. 그래. 아니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아니, 같이 한번 팬분들 알려드리고. 아, 알려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려드리고 가시죠. 알려드리면 아, 또 기쁨이 두 배지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커맨조이라고 선창을 하면 다 같이 목고지. 목고지를 할 때 목고. 바로 이거 목고. 스냅하듯이 이렇게 그냥 목고 대리 꽂으시면 됩니다. 네. 포크로 스테이크를 찍듯이 마지막에 딱 찍으시고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이거 어떤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목고 오케이 가볼게요. 자 다시 커맨 조이 목고